다음은 저희 방송에 희망 2022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및 임직원 일동 1286만 5천 원,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 충남북 지역본부 100만 원, 신토부리 20만 원, 주식회사 세종청안물류 1,000만 원, 이준범 세종점자도서관 관장 100만 원, 보쉬전장 전정수님 100만 원, 판다팜 합덕점 노수경씨 300만 원, 쌀전업농 부여군연합회 20만 원, 서해제일교회에서 2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